안녕하세요, 선몽입니다. 오늘은 제가 모나미 153 펜을 가지고 한번 드로잉을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드로잉 하실 때 펜 드로잉 특히 스케치 없이 그림을 그리는 거 무척 많이 어려워 하시잖아요. 그런데 이 방법을 좀 쓰면 조금은 쉽게 느껴지실 수 있을 거예요. 자, 그게 어떤 거냐면 펜을 사용할 때 여기 이 부분을 바닥에 대고 이렇게 그림을 그리시잖아요. 그러면은 엄청 잘 그려야 되는 느낌이 또 많이 들고, 그리고 하다가 좀 손이 좀 자유롭지 못하는 느낌 들어요. 왜냐면 이렇게 마찰력이 있으니까 이렇게 그리다가 순간 많이 멈추기도 하고, 그리고 좀 자연스럽게 이렇게 미끄러지듯이 그림을 그리기가 좀 어렵게 느껴질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럴 때는 어떻게 하냐면 이 부분을 바닥에 대지 않고 이 부분을 뜬 상태에서 이렇게 잡고 팔꿈치만 책상에 댄 다음에 그냥 바로 그림을 그리시는 거예요. 그렇게 됐을 때 어떻게 모양이 나오는지 한번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보통 우리가 이제 이렇게 그림을 그릴 때 이런 식으로 바닥에 이쪽 바닥에 손을 대고 이렇게 그리게 되면 잘 이렇게 하다가 많이 멈춘 느낌이 드는데, 이거를 이 부분을 대지 않고 뜬 상태에서 펜으로만 가지고 그리게 되면 물론 형태라든지 선이 이쁘게 나오지가 않을 거예요. 그런데 손에 힘을 빼고 이렇게 눈에 보이는 대로, 틀리면 틀리는 대로 이런 식으로 그림을 그렸을 경우에는 조금 더 선이 좀 자유롭고, 그리고 내가 못 그려도 당연하다고 느껴질 수가 있어요. 왜냐면 이렇게 그리게 되면 그림이 당연히 예쁘게 나올 수가 없거든요. 그런데 선이 막힘없이 이런 식으로 나갈 수가 있기 때문에 처음에는 뭐 그림이 좀 이상하게 보일 수가 있겠지만, 자꾸 그림을 그리다 보면 이 부분이 훨씬 더 자유롭게 느껴지실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왔던데 왔다 갔다 해도 상관이 없죠. 한 번에 당연히 예쁜 라인을 쓸 수가 없어요. 그리고 못 그려도 괜찮아요. 그런 마음으로 그냥 편안하게 눈에 보이는 대로 그림을 옮기겠다는 느낌으로 하시게 되면 훨씬 조금 마음이 좀 편하죠. 그림을 그릴 때 부담감을 가지게 되면 엄청 이게 그림이 잘 안 그려지거든요. 그래서 그림을 많이 중간에 그만두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못 그려도 나는 괜찮아, 그냥 뭐 당연히 지금 이렇게 대고 그리지 않고 손을 들고 그리게 되면 못 그리게 된다는 거는 누구나 다 아는 거니까 그렇게 신경을 쓰지 않고 그림을 그리게 되는 거죠. 만약에 또 이제 이렇게 하나를 먼저 그리고 난 뒤에는 하나는 이번에는 조금 겹쳐서 여러 개의 물건을 한번 그려보는 거죠. 이런 식으로 천천히 스케치 없이, 그렇죠? 스케치를 하게 되면 거기에 대한 또 부담감이 생기거든요. 지우고 그리고 지우고 그리고에 대한 부담감이 생길 수 있어요. 그러니까 천천히 물체를 하나하나 보면서, 그리고 나는 당연히 예쁘게 그릴 수 없어, 나는 당연히 틀릴 수가 있어 라는 생각으로 그림을 그리시면은 조금 마음이 편해요. 그리고 형태 좀 틀려도 괜찮고, 갔던 자리 또 왔다 갔다 해도 상관이 없겠죠, 그쵸? 지금은 멋있는 그림을 그린다기보다는 손에 힘을 빼고 내가 원하는 대로 내 눈과 함께 같이 그림을 그린다고 생각을 하셔야지 훨씬 더 자유로운 그림을 그릴 수가 있어요. 이런 식으로 틀리면 다시 한 번 더 왔다 갔다 하면서 형태를 잡아 나가는 거죠. 이런 방법을 여러 번 사용하게 될 경우에는 훨씬 더 그림에 대한 조금 편하기도 하고, 그리고 나중에 자꾸 이렇게 하다 보면 형태가 맞아 떨어지는 경우가 생겨서 재미있기도 하고, 그리고 이런 선들이 깔끔한 그림보다는 저는 이런 선들이 좀 더 예쁘거든요. 그렇죠? 너무 정리정돈이 잘 된 그림보다는
이런 식의 그림이 저는 느낌이 좋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한번 그어보기도 하고, 그리고 흔들려도 괜찮아, 뭐 선이 예쁘지 않아도 괜찮아 라는 생각을 가지고 편안하게 한번 그려보시다가 어느 정도 형태가 좀 잡힌다 싶으면 이런 부분에 조금 더 힘을 좀 줘서 색칠할 수가 있겠죠. 이렇게 표시를 해주면 좋겠죠. 이게 다예요. 그쵸? 처음에는 되게 형태가 엉망처럼 보이겠지만 이런 라인들이 자꾸 사용하게 되면 정리정돈이 자기도 모르게 되거든요. 그래서 처음부터 멋있게 그리려고 많이 노력하지 말고 그냥 선 가는 대로, 손 가는 대로, 그쵸? 그냥 편안하게 그려보겠다는 생각으로, 뭐 낙서처럼 생각하면 좋겠죠. 그쵸? 이렇게 그리다 보면 어느 순간에 그림이 정리가 되고 형태가 많이 완성이 될 거예요. 한번 이용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